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비판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단 사설들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날은 태양 숭배일이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참여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를 먹어야 한다.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니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은 썬데이니 태양 신을 섬기는 날이다. 부활절 날은 이스터 여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먹는 것과 날, 그 여러 가지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단이고 신실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단들로부터 또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먹는 거라든가 나를 지키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이단들의 이러한 교리들은 로마 교인들도 겪었던 일들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들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일요일 주일을 지켜야 되나, 그걸로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수천 년간 지켜왔는데 점점 주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되는 거냐? 주일 날을 지켜야 되는 거냐? 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근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우리의 새 창조는 주일 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셨고 새 안식을 주셨는데.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한 이러한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들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먹어도 된다 그러고. 날과 먹는 거, 할례 이런 걸로 로마 교인들도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마귀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지 못하게 하고 사사로운 것들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갈라놓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또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엇에 대한 의견? 먹는 거에 대한 의견. 무엇에 대한 의견? 나를 지키는 거에 대한 의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에 날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중요하게 해서 주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매일이 주일입니다 생각하라면 그렇게 지키고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가불가 하지 말고,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주일을 주님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주님께서 뭐 하셨다? 그것들을 받으셨다. 사도 바울은요, 날이 문제가 아니고,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든지, 안 먹든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경우에, 주님이 그 마음을 뭐 하신다? 받으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너는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죠.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다른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주님이 승천하신 날도 주일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고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요? 이제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그분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안식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 매일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안식일, 저날도 안식일. 주님 앞에서는 이제 날이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부활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며 예배하는 자는 모든 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구약의 안식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요. 안식일 지키세요. 그렇지만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소중한 거 생각하면 지키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마음이라면? 주를 위한 마음이라면. 목사님, 저는요, 음식 먹는 걸 조절해요. 특별히 개고기 같은 건안 먹고요.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고요. 예?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 인정합니다. 주여,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인 짐승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아침이나 금요 예배 전에는요, 금식으로 준비합니다. 잘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귀한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에는요 절대 돈 쓰지 않습니다. 식당 안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깁니다. 잘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주일날 돈안 쓰고 내가 슈퍼 안 가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거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 돼 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나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기독교회를 엄청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에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을 중히 여기서 하는 것이니 그들은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크리스마스 날을 절기처럼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목동과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율법주의자처럼 왜 날을 지켜? 왜 이걸 먹어? 이걸 안 먹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을 의미를 되새기며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부 무리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미트라 여신 숭배일이라고 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와 경쟁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의로운 태양이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었어요. 귀족들과 군인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미트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274년에 로마력으로 태양신 미트라를 열렬히 숭배했던 로마 황제 아우 엘리아누스가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명명하면서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해 동안 태양신은 너희에게 빛을 줄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축하 메시지를 펼치면서 로마 연준 최대의 축제일이었으며, 근데 이때 천주교가 로마인들의 그 미트라 태양신 숭배를 타파하기 위하여서 태양신 탄생일을 뭘로 바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354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켰다는 것이 문서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됐어요. 그 뒤로 온갖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으면 로마의 부속 국가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태양신 숭배 사상이 사라지고 12월 24일이 의로운 태양이신 누구를 섬기는 날로 자꾸 바뀌어갔죠?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있어요. 지금 12월 25일 날에 TV에서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캐롤이 나옵니까? 12월 25일 날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라고 뭐 공문이라도 써붙이고 뭐 그런 거 달력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천주교에서 354년에 그 우상 숭배를 싹 바꿔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의 탄생하는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이라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그걸 통하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들이 이단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12월 25일은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날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거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단들은 기독교를 비판해서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게 하면서 자기네 종파로 끌어들여오게 하려는 그런 계략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안이 안동 김씨예요. 골수 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추석, 설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큰어른, 제삿날 일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이 예수님 믿었는데 집안은 대대로 추석과 설날에 제사 지내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10대, 15대 다 제사 지내며 지키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 제사 숭배를 타파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제사 지내는 날을 뭘로 바꿔버리면 돼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날로 바꿔버리면 싹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종친이니 형제간들이 다 왔는데 그 우리 집안
가장이 이제 우리는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물론 막 반발도 있겠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조상을 섬겨야 되고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목사님 모시고 딱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그 가족 축복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행여나 그 날을 통하여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석이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집안도 복음을 전파하고.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목사님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왜 제삿날 가서 예배 드리냐? 너는 우상숭배자다. 에? 하나님? 말이 안 되죠. 그날 그 사람들이 제삿날이었지만 이제 제삿날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꿨는데 목회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왔더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왜 제삿날에 예배 드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날을 예배 드릴 날로 바꾸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로 바꿨기 때문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날이 중요하면, 지금 12월 25일 날은 다 태양신 섬기고 있습니까? 그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뭘 받으시죠? 마음을 받으시죠.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바른 목적,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 섬기면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질은 딱 빼버리고 너왜 12월 25일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설날 때 원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설날이 쉬는 겁니다. 그럼 설날 때 기독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렸지만 우상숭배입니까? 그날이 조상신들 섬기는 날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우상숭배가 되지만 모든 날은 사실은 다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12월 25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그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야, 그날은 그 이스터 여신 섬기는 날이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어도 사실 그날은 누구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주님이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나누시고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권위가 높습니까? 그거를 명명했던 그 이교도들이 권위가 높습니까? 주님이 더 높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목동들이 겨울 가운데 천사들이 온 곳을 보고 아, 겨울쯤에 주님께서 탄생하셨구나. 이왕이면 이 태양신 숭배일을 하나님 섬기는 날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좋은 취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사로운 것에 의해 가지고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로 사사로운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분 주님이 받으실 것인데 사사로운 가지고 다투어 가지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마귀가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비판의 영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동대문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부목회자 할 때, 강북구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두 분이서. 예,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을 보니까 안 나간대요. 아니, 왜 오신다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러신데 왜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숭배라 하대요. 십자가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교회는 다 썩었다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다. 그것도 뭐라고 그러나요? 크리스마스를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 우리는 절대 태양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봤더니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를 다 이단이고 우상 숭배로 몰아버리려고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크리스마스를 그들이 미혹하고 십자가가 우상 숭배라고 미혹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침례교 중에서도 구원파적인 침례교가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그런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야, 비판의 영이 보통 강하게 아니구나.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 나온다고 한 사람, 이 십자가 우상숭배라고 그 비판의 영이 딱 한번 딱 들어가니까 저를 알기를 주의 종이 아니라 무슨 우상숭배의 교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이 싹 바뀌어갖고 뭐 도끼 눈이 됐더라고요, 마음이. 전에는 선한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이러다가 비판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왜 십자가 우상숭배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하고 있습니까? 당신 우상숭배자. 눈이 도끼 눈으로 바꿔버렸어. 비판의 영이 딱 플랫폼에 씌워지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비판의 말을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롭게 설교 듣고 있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말다 좋은데, 이런 자기 얘기하는 것도 좀 줄여야 돼. 막 그러면, 그래? 우리 목사 약간 교만한 것 같아. 그래? 그러는 순간에 뭐가 쏙 들어오죠? 비판의 영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었어요? 도끼 눈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교만한가.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데 한번 하면은 봐봐 교만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하나 딱 보여요. 그럼 그거를 비판을 딱 하는 순간에 눈이 무슨 눈으로 바뀌죠? 도끼 눈으로 딱 바뀌어요. 방금까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은 눈빛이 싹 바뀌어요. 비판의 눈으로. 하는 것보다 다 꼴보기 싫고 믿기 시작한 거야. 안 그랬는데 비판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응? 이웃관계의 친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며 비판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번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세계의 질서가 곧 온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전부 WCC 플랫폼에 가두어가지고 천주교의 꼭두각시로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이단들이나 구원파 같은 단체에서 매도합니다. 기독교가 WCC에 다 플랫폼에 갇혀서 하수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요, 이 사람이 뭐가 쑥 들어오죠, 내 안에? 비판의 영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교단은 다 썩었어. 다 썩었어. 목사들은 다 썩었어.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나 WCC에 참여하고, 심벌 하나도, 나그 예수의 제스윗 플랫폼에, 나 심벌이, 그 사탄교 섬기는 심벌처럼 다 만들어 놨어. 심지어 십자가에 천만 두르면 우상숭배, 마리아 우상숭배.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이 써 있으면 사람 우상숭배. 그거 왜 써놔? 사람 우상숭배하는 거다고 하고. 추리 장식만 해도 우상숭배. 뭐, 킴제임스 흠전역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 한국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들이 한 권씩 맡아가지고 수십, 수백 명씩 그걸 다 연구하면서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근데 혼자 번역했어. 혼자 번역하고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고 그외 NIV나 모든 성경은 사탄이다 변기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NIV에 11구절이 빠져 있는데 봐라. 1.1역도 주님이 빼지 않는다 했는데 왜 빠졌냐? 사본이 없으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본을 8,000개를 연구했는데 8,000개의 라틴어 사본을 연구하다가 90% 이상 일치해야만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본에는 없는 게 대다수고 있는 거는 몇개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개가 없음이라고 써 있지만 성경이 밑에는 어떠한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다라고 밑에 나와요. 다 각주로. 근데 그런 거는 설명 않고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한 킹제임스 흔적 여기는 왜 나와 있냐? 그 사람들은 8천, 9천 개 되는 사본을 참조하지 않았어요. 1613년에 킹제임스가 번역이 나올 때는 사본이 50개밖에 없었습니다. 50개 사본 가지고 50개 사본도 불분명하니까 천주교 성경책을 그대로 많이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천주교 그때 당시에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 성경에 있던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천주교 성경은요, 그말다 뺐습니다. 왜? 사본이 많이 발견되면서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빼지 않았죠. 사본도 덜 참조하고 천주교 성경을 많이 참조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킹제임스 흠정여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1613년에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잘못 믿은 거네요. 네, 바른 성경을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킹제임스 성경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개역 성경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개역 성경 보고 대부분 예수님 믿었죠? 잘못 믿은 거예요. 유일한 성경이 아니거든. 변개된 말씀의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봐도 주님을 구원받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플랫폼에 딱 가둬놓고는 이 성경만이 유일하다. 사탄에 변개한 그 성경을 보는 교회들은 다 사탄적이다. 지금 그게 CD로도 돌아다니고 유튜브로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비판의 영이에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본질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 가지고 비판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존의 바른 진리와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사사로운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단의 속셈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본질에 집중해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신앙이 멀어지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요,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형성을 이루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보혈로 많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본질이죠. 그거 잘 알고 믿고 있으면 구원 받을 것인데, 그걸 뭐 성경을 더 연구하고 뭐더 알아보려다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서는 왜 현역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뭐 비유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70일회가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뭐 비유가 뭐 비유 뭐 구약과 신약에 짜게 맞는다. 그 비유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게 본질인가요? 본질적인 것은요, 우리 예수님 믿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예수 구원자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그 본질을 붙잡고, 두 번째 본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올 때 주님 맞이하는 신부 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요, 내면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내면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면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 주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내면이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왜? 내면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비판의 영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이 날은 어떻고 저 날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든 뭐 부활절이든 성탄출이든 이 십자가든 그렇게 비판을 자꾸 하게 되면요, 무서운 결과를 갖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앞구절에 뭘 가지고 비판했습니까?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우상의 제물 먹어? 날 지키는 거,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형제를 업신여기죠. 아유, 성경도 몰라가지고 날도 모르고 못 지키고 있네. 성경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우상의 제물 먹고 있네. 아유, 언제나 신앙이 큰일 나나? 형제를 업신여겨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죄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왜 안식일 안 지켜?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너 왜 크리스마스가 우상 숭배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왜 그날 지키고 있어? 믿음이 없이. 그러한 비판한 것 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 어떠한 심판입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백하죠? 하나님, 내가 몇월 며칠 날 누구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월 며칠 날 하나님의 형제 누구를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나는 그 우상 숭배일이라고 하면서 판단했습니다. 부활절은 그 여신 섬기는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십자가는 우상 숭배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를 비판했습니다. 내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 되는 남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온다.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월권 행위다.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형제를 내가 비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자기 집안의 하인은 비판할 수 있지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의롭다 하는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고 구원해주고 내 자녀 삼아줬는데 너가 뭔데 비판하느냐? 그거는 월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비판으로 너무 많이 죄를 지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네가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재판장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몇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부의 예복이 더러워진 걸 주님이 보여주실 때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사로이 부교역자들과 모여갖고 담임목사님 흉본거였습니다. 담임목사님 흉본거, 우리 목사님 통합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청년부 예배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장년 예배랑 통합을 시키려고 하셔? 그렇게 사서로이 얘기하면서 했던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꿈에서 두 번이나 제흰 예복에 주름이 잡혀주고 그게 클라이막스로 보이면서 주름 사이에 녹이스러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더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신학생이 내가 대선배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나를 막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회개하라 홍 목사 막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비판하는 것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비판이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었구나. 하나님 굉장히 교만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뒤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어떻게 보이고 누가 어떻게 한다고 말이 들리고 사리 분별은 하죠. 저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가가지고 미운 마음에 이야기하거나 싫은 마음에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판단을 하면서 저분을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저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저는 그 이후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성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누구를 이단과 삼단이 아닌 이상 비판하잖아요. 저는 열로 듣고 열로 나갑니다. 그리고서 분별만 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갖고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판단하게 되고 나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주님 볼 때,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너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 제 예복은 더러워질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자녀를요, 사사로운 것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것은 누구의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거를요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 7장 봅시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요 절대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뭔가 좀 은혜 받고 좀 뭔가 안다는 분들이요, 꼭 외식주의자, 바리새인으로 빠지는데요. 그게 대부분이 비판합니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건 명백한 월권 행위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비판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는요.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파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는요, 거룩함만 추구하죠? 아니에요. 거룩함 앞에 뭐가 있어요?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함.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생각하면 자꾸 판단이 들고, 저 사람 생각하면 자꾸 미움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걸 남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월권행위로 합니다. 네가 심판 때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네 입으로 말이라, 직고하리라. 2018년 12월 21일 내가 누구를 짓고 판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비판을 하게 되면요, 파괴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못 본다? 주님을 못 본다. 믿으십니까? 왜?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재물 놓고 가서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 못지않게 뭐하다? 중요하다. 근데 관계가 왜 깨지죠? 비판하고 판단하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이 무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덕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아유, 내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찜찜해가지고, 응? 그러면서 그냥 미안하고 괜히 여태까지 공든탑 하루아침에 뭘로 무너지죠? 말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말로, 말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요, 복되게 남을 세우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용납해주는 그런 말만 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판의 또한 결과는 뭐냐면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비판의 영이 임하면 누구와 교통하기가 어렵죠? 성령님과 교통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비판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님과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비판하는 감정이 생기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고 화를 내고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이 비판 하나에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의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판을 자꾸 사사로운 것에 자꾸 비판의 눈으로 이렇게 자꾸 보이는 분들은요, 성령의 전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강팍하게 하고 성령님 안에다가 분노와 미움을 넣어놓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은요, 왜 비판합니까?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선에 빠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줄 알고 의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주님은 어떤 마음을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죠? 비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잔인해져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무자비해지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막 던지고 한번 해보자 막 도끼 눈으로 막 달려들고 사람이 아니, 권사님 방금까지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좀 지나갔더니 레드선이야 딱 바뀌었어. 비판형이 딱 들어오니까 아나무인이야 막 사람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할말다 해. 팍팍팍팍. 응? 왜 이렇게 되죠? 성령의 전이 갑자기 악령의 전이 됐나요? 어둠의 영의 역사가 비판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큰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거 하나 가지고, 서운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가지고, 감정이 상해 가지고, 감정이 서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아시고요. 여러분은 다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내 눈에 사랑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의 자녀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왜? 주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요, 현장에다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명백한 죄가 분명한데도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죄가 전혀 없으신 창조주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허구한 날 죄짓는 우리가 뭔데? 나가 뭐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는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한다고 남을 사사로운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게요, 성령의 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명심하고요, 여러분. 항상 사랑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섬기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될까 말까 해요. 이렇게 마음 먹어야. 사랑스럽게 보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아마 하나 보일까 말까 아마. 근데 있는 그대로 봐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사람은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점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추운 날에 먼 곳에 오셔가지고 훌륭하셔가지고 좋은 점만 있겠네요? 네? 저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다 공존하는 것이지 완벽하면 예수님이에요. 완벽하신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미웠는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랑의 눈과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다안 좋은 점이 보이게 돼 있고, 안 좋은 점이 보이게 되면요, 미워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주방이 편안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왜 교회가 편안하면 주방이 편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어느 날에 된장찌개를 딱 뽀글뽀글 두부도 넣고 그다음에 호박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이 권사님은 소금을 이만큼 넣자고 그렇고 이 권사님은 좀더 많이 넣자고 그러고 이 목사님 이 권사님은 미혼 좀 치자고 그러고 거기서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세 분이 안 나왔대요. 왜안 나왔대요? 소금 누가 얼만큼 넣어야 되냐 이거 싸우다가 다안 나온대요. 그럼 좀 어때요 좀? 아 권사님 연장자분이 소금 좀 이만큼 넣으면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넣어보시죠.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걸 가지고 굳이 이만큼 넣어야 맛있다고. 좀 미연 좀 넣어야 맛있다고. 예, 뭐 청국장 좀 넣어야 맛있다고. 예? 그 뒤에 가서 수근수근수근. 권사님 말이야. 응? 그런 소통할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외골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소금 좀더 넣으려다가 그냥 나랑 대판 싸웠다고. 응?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다리 형은 빨리 뭘 해야 돼. 근데 머리 형을 한번 하려면은 몇 시간 걸려? 그러면 그거를 맞춰서 이해해 줘야지. 빨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머리 형은 또 이게 하니까, 다리 형이 빨리 하니까 생각 좀 하고 하라고. 우리는 다 체질과 가치관과 우리는 DNA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아가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성령의 전을 지키고 성령님 인정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않으려는 기질을 개발하라. 비판하지 않으려는 기질을 개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도록 훈련시켰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속에서 뭘 빼라? 티끌을 빼라. 비판하지 말라. 그걸 개발시켜 주잖아요. 비판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를 차단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도록 기질을 만드냐? 비판이 들어오면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과 비판이 들어올 때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비판했기 때문에. 그건 월권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얘기해봤자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대. 당신만 알아. 당신만 알아. 그 다음날에 온 교인이 알아요. 그 다음날에 온 교인이 알아요. 당신만 알아. 집안 모두 다 알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존재예요. 괜히 말로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나마 있었던 조금의 덕을 까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를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남편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내가 자꾸 저 사람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조명해 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꾸 지성을 사용하지 말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끝까지 비판하지 말라니까 참고만 있어.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거든. 비판하자니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고 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내 십자가는 언제 옮겨줄 겁니까?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이해하게 돼요. 그 영혼의 사정이 이해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지속적으로 사랑과 선을 행해줬는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해주고, 선을 행해주고, 바빠도 그렇게 챙겨줬는데, 매주마다. 속에서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날라고 그러고, 다시는 내가 이 직 안 간다. 근데 주님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나한테 짜증을 낼까? 얼마나 힘들면 내가 좋게 되었는데도 나한테 투정을 부릴까? 투정 부릴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라도 부리는구나. 짜증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라도 짜증내는구나.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구나. 그래요, 여러분. 온몸이 힘든 사람은요, 살짝만 건드려도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그 사람이 믿기 안 보여요. 더 불쌍하게 보이고, 더 이해가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과 사랑을 행해 주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랑과 선을 통하여 상대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돼요. 그 상대방이 마음에 자상과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나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자존감과 자아상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사람이. 사람은 그래요. 자꾸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자존감과 자아감이 건강해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힘들게 해도, 내가 짜증을 부려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받아주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상대방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웠고 우울했고 추웠던 마음이 점점 얼음이 녹아지면서요, 자존감이 싹 살아납니다. 자아상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 왜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대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그분에 대해서 영적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들어와야지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면요, 비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면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요, 이상한 것만 차 있어가지고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만. 우리 머리에 든 거는요, 아무리 배웠어도요,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돼, 안 돼, 머리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넣어주면은요, 여기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해 줄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눌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안에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의 쓴뿌리가, 비판의 쓴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 저 주님 앞에 갖고 가며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분열하고 있으며, 모든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으며, 교단과 교파마다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은 깨어지고 분열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소통이 안 되고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좌파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라도와 경상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 아버지, 여러 가지 사상과 배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과 민족들이 파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와 가정마저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세워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부족한 단점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교회 아버지의 나의 머리가 되는 데는 머리를 짓밟았으며,
머리가 되는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가 되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주님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내 낳아주신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젖을 먹이고 나를 키우고 못 먹고 못 살면서 사랑해줬던 부모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깐난애같이 어린 내 자식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여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분을 알고 주여 그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분열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연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화평케 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판단했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죄인임을 알고 나 같은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켜본다면 나같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고 나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나같이 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어찌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볼 줄 안다면 내가 남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거룩한 기독교인처럼 행세하지만 속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어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유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유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안다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안다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보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도 이거밖에 못 되는 난데 당신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어쩜 나보다 더 그렇게 잘합니까?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보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인정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마귀가 비판과 비방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깨뜨려가는 이 마지막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알아내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용서해주므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완벽주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아버지 바리새적인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사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거는 회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